슬더스투 기념 티어리스트 파파기 SASASA. 자, 일단 비슷한 카드들 같이 모아서 보자. 에너자이저 융합은 다르게 봐야 될것 같다. 합하기 터보 에너자이저 이렇게 세 개만 봐야지. 이렇게 봤을 때다 각자 쓰임새가 있는데, 합하기는 카드 3장, 강화시 3장, 강화되면 4장당 에너지를 하나 주는데, 디펙트 핵심 카드라서 꼭 필요한 카드긴 한데, 이거 일막에서 뜨고 그러면은 그냥 점액투성이라 솔직히 언제 집어야 될지 모르겠음. 근데 이거 하나만 있어도 홀로그램으로 몇번 우려먹고 하다 보면은 진짜 디펙트 덱에 있는 카드 다쓸수 있고, 쓸 만큼 에너지를 많이 주는 정말 정말 고점이 높은 카드라고 할수 있다. S를 줄지 A를 줄지. 그리고 터보가 합하기랑 비슷한 위치일 것 같아요. 터보 같은 경우 이제 두꺼운 덱에서 이게 공허를 버린 카드 덤이었기 때문에 공허를 안 뽑을 만큼 두꺼운 덱이거나 아니면 홀로그램을 통해서 공허를 가져오면 공허 페널티를 안 받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쓸수 있다. 이펙트 운영에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 모든 카드들이 디펙트한테 아주 유용하다고 할수 있지만, 에너자이저가 조금 더 낮은 티어를 받는 게 맞지 않나. 3코덱에서 쓸수 있는 두 카드와는 다르게 에너자이저는 3코덱에서 쓰기는 좀 까다롭다. 쓸 수는 있는데 핵 분열 같은 거랑 연계돼야 되고, 그래서 뭐 4코 덱이면 연계 없이 써도 3코스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4코스트 덱에서는 뭐 나쁘지 않다. 일단 나중에 조금씩 미세 조정하는 걸로 하고, 하위 뭐 0코스트를 다 가져오기 때문에 어떻게 쓰든 간에 밸류는 아주 높은 카드지만, 결국에 이거 쓰려면은 덱 컨트롤이 잘 되는 덱이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올포원이 위에 잡혀버리면 0코 카드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드로가 많고 덱 컨트롤이 잘 돼야 하위모가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뭐 물론 이제 0코 카드 한두 개만 있어도 이 코스트의 밸류가 아니다. 매우 강력하다. 그래도 비로 쓰자. 증폭 파워 카드랑 반드시 같이 잡혀야 한다는 점이 감점 요인이긴 한데, 파워 두번쓸수 있다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디펙트 근데 티어 정하기 되게 어렵네. 디펙터는 왜 에너지를 주는 카드가 그렇게 많은데 약한가요? 혹시 드로우가 약한가요? 4장 드로우하거나 방어도 올리면서 2장 드로우하거나 때리면서 최대 4장까지 드로우하는 카드가 없나요? 디펙트는 에너지를 가장 많이 얻을 수 있지만 그 카드로 디펙트 카드를 써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방은 그 자체로는 강력한데, 반복 자방, 메아리 자방, 뭐 켈리 자방, 뭐 유물 중에 저 뭐야 저거, 하여간 이거 역시너지가 너무 많아.
심지어 자방자방도 역시 너지. 홀로그램 자방도 안 되고 메아리 자방도 안 돼. 반복 자방도 안 돼. 빡치네. 아, 유령 갑옷이랑 비교하면은 얼탱이 없네. 자방특 자동도 아니고 방패도 아님. 고약보다 낮은 티어 주고 싶은데. 비슷한 카드들이랑 같이 봅시다. 얘 뭐야, 수비 왜 있어? 요렇게가 비슷한 카드가 되겠다. 역장. 스택 디펙트의 방어 카드들이다. 홀로그램. 자 보자. 일단 이렇게 놓고 보니까 자방이 제일 낮은 티어인 건 확실해 보이네. 알고리즘. 배터리랑 도약이랑 비교했을 때 그래도 배터리가 한 단계 높은 티어 받아야 될 것 같고. 자방 여기 주고 얘는 제일 높은 티어 줘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 중에서 강몸이 제일 좋네요.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디펙트는 에너지 많은 게 유용 핵심이기 때문에 남는 에너지를 다 소모해 줄 수 있는 게 좋긴 좋지. 근데 냉기 밀집으로 방어하는 경우에는 이거 필요 없고. 알고리즘은 좀 애매하네요. 1막에서 집으면 또 약해지고 2막, 3막에서 집기는 조금 또 그렇고. 룬 피라미드 있으면 일단 집을 맞는데 일단 룬피는 예외로 쳐야지. 룬피는 씨 그냥 룬피가 사기인 거지. 바로 쓸 수 있는 이런 카드보다는 조금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면은 B를 주자. 디펙트가 이제 파워 카드 쓰고 이러다가 맞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알고리즘이 좋은 건데 또 빨리 먹어서 키워야 좋다 보니까 쓸 타이밍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숟가락이랑 캘리퍼스랑 이런 거 연계하면 좋지. 증기장벽 이거 좋긴 좋은데 손이 잘 안 가네요. 일단 좋은 카드라고는 생각함. 도약이랑 비교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리고 요거는 좀 드로 많을 때 쓰는 게 낫긴 한데 선천 드로를 잡아먹어서 그래도 0코 10방어 저는 좋다고 봅니다. A 주겠습니다. 역장도 이제 드로 많고 파워 많이 쓰는 좀 특수한 경우에 쓰는 카드다 보니까 이렇게 높이 주기는 힘들 것 같네. 셋 중에 하나 내릴까? 스택, 알고리즘, 역장 이렇게 세 개가 이제 특수한 경우에 들어가는 카드들이구만. 고점은 높은데 저점 방어가 안 되는 카드들. 요런 애들은 저점은 좋은 반면에 고점이 없는 카드. 홀로그램은 S나 A 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디펙트 핵심 카드 그치. S 주는 게 나을 것 같다. 홀로그램이 안 쓰이는 디펙트가 거의 없지. 홀로그램을 안 쓰는 디펙트라 있을 수가 없다. 디펙트한테 홀로그램 떼고 게임해라 하고 하면은 그건 좀 에바가 아닌가.
이제 0코스트 카드 여러 번 쓰는 식으로 플레이할 수도 있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허브 찌끄레기 가져오는 용도로 쓸 수도 있고, 활용이 무궁무진하다. 영체화 강화해서 필요할 때쓸 수도 있고, 증폭이랑 파워랑 합 맞출 수도 있고, 서지 편향할 때 서편 서순 맞출 때도 쓸수 있고, 하위 뭐 여러 번쓸 수도 있고. 신 이것도 트리플 S급 공격 카드, 논의 최고급 미소녀 번개구체장. 자, 비슷한 카드 같이 봅시다. 디공카 갖고 와봐. 너무 많이 갖고 왔는데? 일반 카드만 놓고 보자. 이 일반 공카. 아이, 기본 카드 다 치워. 기본 카드도 티어 해야 돼? 기본 카드 마음에 안 들면 안쓸 거야. 자, 이펙트 일반 공격 카드 봅시다. 빔셀 취약 1턴, 강화면 2턴. 이거는 좀 좋은 티어 줘야 될것 같은데. 이펙트가 은근히 공카 라인이 탄탄하단 말이지. 무려 취약을 거는데 0코스트다. 이거를 A 주고 이거를 B나 C 줘야 될것 같은데. 이건 이제 공격할 때만 약화 걸려서. 근데 공격 안할 때는 약화 걸 필요가 없지. 아무튼 룬반구 쓸때 공격하는지 탐지 가능. 기생충 피할 수 있음. 컴파일 드라이버는 A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S 주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데, 컴파일 드라이버는 아무래도 대체 카드인 걷어내기가 있고, 냉정함이 컴파일 드라이버보다 좋을 때도 있고, 그래서 S까지는 애매한 것 같다. 원군은 이제 1막에서 뜨면은 아싸게 꿀하면서 먹어가지고 사막 심장전까지 쓰이는 그런 갓카드라고 할수 있다. 애초에 얘 말고 전기 만드는 애가 별로 없음. 폭풍이랑 저건데, 폭풍이랑 폭풍천둥, 아니 뇌우. 아, 일단 딴 거부터 하자. 이거부터 하자. 자, 후벼 파기. 이거는 절대 쓸 일이 없는 카드. 유튜브 전용 카드. 후벼 파기가 어떤 카드냐? 초반에 약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세지는 카드인데, 디펙트한테 가장 필요 없는 기능이다. 디펙트는 그냥 번개구체 올리고 냉기 올리면서 호프하고 있으면은 보스가 죽는 캐릭터인데, 거기서 이제 후벼 파기를 쓸 필요가 없다. 디펙트한테 정말 필요가 없다. 아, 이거 쓸 이유가 없어. 이걸 왜 써? 이거 쓸 바에야 밀집이나 올리지. 이런 거나 써 그냥. 순수 재미용 카드, 예능용 카드. 아니, 수리검 있어도 이런 거 쓰지. 스님, 교수님, 그래도 육강령 상대로 몸 비틀어야 하는데 전경기나 태양기에서 무더기로 나오면 집을 만하지 않나요?
시드에 따라 당연히 다르긴 하겠지만 그렇게 집으면 이막에서 뒤질걸요? 뒤질게. 골드 스냅 요것도 번구보다는 좀 낮은 티어 줘야 될 것 같아. 왜냐면은 육강령 상대로 몸비틀기 할 정도면 이막에서 무조건 죽으니까 쓰레기 카드임. 왜냐면은 전기 영상 카드는 뇌우랑 폭풍이랑 비교해야 되는데 그래서 높은 티어 줄 수 있지만 이 친구는 비교군이 빙하랑 이렇게 쟁쟁한 갓 카드들과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냉정한 빙하 오한이랑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S는 못 주겠다. 그래도 A 정도는 줄만하지 않나. 리바운드 이거 이제 홀로그램인데 홀로그램보다 좀 홀로그램보다 좀 안 좋은데 대신에 9 데미지를 줄 수 있다. 일단 디펙트는 드로 카드가 많기 때문에 리바운드로 올리고 다시 뽑아서 한 번 더 쓰는 이런 식으로 운영이 가능한데 그 역할은 웬만하면 홀로그램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홀로그램이 더 잘하기 때문에 높은 티어를 주기는 어려울 것 같다. 헬로월드에서 뽑아서 쓰셈. 킹선 가슬기 6데미지라서 A까지는 못 줄 것 같고 일단 전체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카드를 한 장 뽑아준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 결국에 근데 첫 탑에서 6데미지로 찌끄레기들 아무것도 못 잡는다는 게 좀 함정이지. 그래도 뭐 그 전기 역학을 이제 디펙트가 주로 쓰는데 전체 공격을 위해서 그런 거 이제 체력이 남는단 말이야. 이거 딜이 약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딜 보충해줄 수도 있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 쓰면은 찌끄레기들 안 죽어. 뚱땡이 체력 20 정도 되는데 해봤자 딜 얼마 안 나왔어. 보충을 해줘야 돼. 일제 사격 예전에는 좀 높게 줬었는데 아 요즘에는 좀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이런 느낌인데 얘도 이제 후반에 강해지는 공격 카드인데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카드가 디펙트한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예전에는 좋다고 썼었는데 요즘에는 한 번 더 고민하고 집는 정도. 그러니까 결국에 일제 사격을 쓰기 위해서 구체 슬롯을 늘리고 구체를 많이 쌓아놨다면 이거 안 써도 이긴다는 거지. 그래서 위치가 좀 애매한. 이미 센 상태에서 센 카드는 별로 필요가 없다. 이거 무조건 S지. 그 이거 얘기 안 했네. 이거 얘기하기 전에 전기 카드 같이 보자. 이펙트가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카드 이거 빼고 이것도 빼고 이펙트가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카드는 이렇게 다섯 개에다가 더 있다. 번구 S 주고
전기역학을 S를 줄지 A를 줄지. 전기역학 딜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좀 약하긴 한데, 근데 이거 말고 없어. 이게 그나마 선녀임. 이거 안 쓰면 쓸 게 없음. 그래서 나오면 거의 웬만하면은 집는 편이고, 이거는 그래서 S를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폭풍은 이제 폭풍을 쓴 다음에 파워카드만, 그냥 나오는 파워카드만 쓰면 이겨있는 그런 카드인데, 이것도 살짝 극악이 별로 나오지 않는다. 거의 뭐 창의적인 인공지능이랑 쓸 때는 정말 밸류가 높은 카드인 건 맞는데, 뭐 계속 말하는 거지만 이펙트는 그런 카드가 널렸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폭풍, 천둥, 뇌우. 그래, 뇌우지. 뇌우는 폭풍보다는 좀 낮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뇌우는 결국에는 뭐랑 연계가 되냐면 재활용, 이제 X코스트를 재활용하면은 코스트가 두 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연계를 하던가, 아니면 뇌우로 전기를 많이 영창한 다음에 전류 타격으로 마무리하는 이런 식으로 덱을 짤 수가 있다. 코스당 데미지도 잘 쳐줘야 8이고 보통 3이기 때문에 매우 약하다. 근데 약하지만 에너지가 많은 이펙트 같은 카드다. 아, 얘는 어디 줘야 될지 모르겠네. A 아니면 B? A나 B 정도로 줘야 될 것 같은데, 맞을 때마다 전기를 영창하는데 이게 어디서 제일 좋냐면은 심장전 15연타 막을 때 정말 좋음. 이걸로 이제 냉기를 올려놓은 다음에 냉기 영창 그 채널 방어도 얻은 다음에 맞으면서 이제 밀려나면서 냉기 방어도를 두 번 얻을 수 있다. 심장전에서 매우 유용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심장전에, 심장하기 전에 각 나오면은 집어야 한다. A를 할까? B를 할까? 특정 상황이라니. 냉기 없고 사막 안 가는 디펙트가 더 특정한 상황이지. 월플. 버퍼 이거 1막에 나오면 트리플 S인데, 이거 1막에 나오면은 이 버퍼 집은 다음에 엘리트 뚝배기 다 깨면 되는데, 2막 3막 가면서 조금씩 난해한 카드. 그래도 S 줘야 될 것 같은데. 심장전에서 67댐 막는 거 너무 좋다. 아, 이거 얘기 안 하고 넘어갔네. 아, 근데 이거 뭐 얘기할 거 있나? 그냥 보이면 무조건 집는 카드인데. 이거 트리플 S 줘야 돼. 위에 티어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인공물을 먼저 얻은 다음에 편향을 써서 밀집을 유지할 수도 있고, 뭐 그딴 거 없어도 그냥 4밀집 얻는 게 개사기임. 근데 이거 각 제대로 안 잡고 쓰면은 뒤짐. 나도 아까 그래서 죽었어. 버퍼. 그래서 심장 67를 맞거나 뭐 이럴 때 분명히 좋은데, 분명히 좋은데 뭔가 태클 걸고 싶은 그런 카드네. 뭐 아무튼 버퍼 이 코스트가 좀 세긴 하지만 이펙트는 카드 에너지, 그러니까 디펙트는 카드 에너지가 많은 캐릭터라서 그냥 높은 거 집어도 됨. 이런 거 쓰면 되잖아. 퍼펫시터 부채 관련 카드 같이 보자.
보통 이렇게 묵을 수 있지. 축전기 조각 모음 반복. 주체 사명제. 개노답 사명제다. 개노답 사명제. 일단 조각 모음을 A를 둬야 될것 같고, 소비는 스킬이니까 파워가 아니고 스킬인데, 조각이랑 축전기를 비슷하게 볼수 있을 것 같고, 이 둘은 이제 좋은 시점이 다르죠. 그리고 둘이 같이 나오는 게 제일 좋고. 어둠 쓸 때는 조각 모음이 좀더 좋을 수 있고, 냉기 같은 거쓸 때는 축전기가 조금 더 좋을 수 있고. 조각 모음은 이제 대체품이 얘랑 소비랑 있는데, 얘는 대체품이 없다는 점에서도 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두 개는 웬만하면 집는 편인데, 진짜 이거 강화할까 간다 온다 뭐 이럴 때는 거르는 것도 좋습니다. 이거 괜히 욕심내다가 죽기 쉬워. 그래서 디펙트가 쓰레기가지. 내기 카드 겁나 열심히 주운 다음에 이걸 집어야 좋은데. 이거 지금 안 집었다가 나중에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이거 미리 집었다가 냉기도 없는데 조각 모음만 쓰고 얻어맞고 죽는 게 디펙트지. 그래도 A 주겠습니다. 반복은 이제 요런 애들이 냉기랑 전기랑 잘 어울린다고 하면은, 얘는 이제 어둠이랑 융합이랑 어둠 플라즈마랑 잘 어울리는 카드죠. 어둠 플라즈마보다는 냉기 전기를 더 많이 쓰니까 얘네들을 높은 티어에 주고 얘네를 좀 낮은 티어에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본돈 E 아니면 D. 일단 혼돈이 좋은 경우 일단 강화돼 있어야 됨. 그러니까 강화 필수라서 높은 티어 주기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혼돈을 쓰는 경우가 컴파일 드라이버랑 같이 쓰거나 일제 사격이랑 같이 쓰거나, 그리고 이제 융합 같은 거 얻어가지고 이런 걸로 에너지 불리거나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얘는 랜덤 오브를 주기 때문에 강화가 돼서 부채를 두개 줘서 부채 슬롯을 빨리 채울 수 있어야 그 가치가 있는 카드인데, 그러니까 여기다가 강화를 쓴다는 거 자체가 너무 손해가 많다고 해야 되나? 아깝다. 강화돼 있으면은 B나 A 줘도 될것 같은데. 근데 강화를 안 하고 쓸수 없다는 거는 치명적이지. 와, 눈 보라. 얘랑 어? 쓰쓰쓰 아니야. 쓰레기 카드를 어? 쓰려고 쓰레기같이 플레이하는 건 쓰레기 같은 짓이라고? 절대 쓰지 마. 불사이 8 데미지를 주고 라곤을 겁니다. 부채 피해를 50% 더 받습니다. 이거 딜량 괜찮고 인공물 깔수 있고 괜찮은 것 같은데. 나쁘지 않은 듯? 킹스턴 가슬기랑 비교하면은 비줘야겠다. 이거 쓰고 이중시전만 써도, 이중시전 원래 16댐인데 이거 쓰면 24댐댐. 오한
오한 잘 모르겠다. 어렵다. 오한은 좋은 카드인가? 백분열이랑 같이 쓰는 느낌인데 내가 받는 느낌은 백분열 쓰기 위해서 구체 빨리 채우려고 쓰는 카드. 구체 이렇게 저렴하게 주는 카드 없음. 얘보다 더 저렴하게 구체 줌. 그래서 핵분열 쓰기 좋음. 이 정도 주죠. 띵하 S 아니면 A 줘야 될 것 같다. 밀점집 없어도 11방어나 주고 다음 턴마다 4씩 주고 거기다 이제 와 S를 줘야 되나 A를 줘야 되나. 이 냉정함이랑 비교해야 될 것 같은데 냉정함이랑 빙하랑 같이 뜨면 뭘 집어야 되나? 일반적으로는 빙하를 집지? 같이 뜨면? 초반엔 빙하, 후반엔 냉정함. 그냥 둘 다 S 주죠? 빙하는 방어도가 높고 구체 슬롯을 빨리 채워줄 수 있고 냉정함은 덱 속도를 방해하지 않는다. 강화가 돼 있으면 덱이 오히려 더 빨리 돈다. 그러면서 냉기도 준다. 건슘 조각모음처럼 밀점집을 얻을 수 있는 카드인데 구체슬롯이 없어진다. 방어가 안되면 쓰기 힘들고 구체슬롯 없어지는게 또 단점으로 다가온다. 투입기나 룬축전기 같은게 있으면 개이득인데 그런게 없으면 좀 꺼려지는 카드. B나 C를 줄까? 확실히 조각모음보다는 밑에 줘야 될 것 같은 게 얘는 구체 슬롯이 필요하단 말이지. 반복이랑도 연계하기 좋죠. 이거 쓰고 밀집 올라봤자 구체 슬롯 두 개면은 별로 좋지도 않단 말이오. 씨 주자. 창의적인 인공지능. 얘는 분명 높은 티어를 줘야 될 것 같음. 얘 하나만 있어도 투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높은 밸류 악마의 영상 같은 카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악마의 영상 디펙 점터 카드. 메아리를 그러면은 S를 줄까? 메아리랑 창의적인 인공지능이 약간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네. 메아리는 내가 내 덱에 있는 카드들만 두 번 쓸 수 있기 때문에 고점이 정해져 있고 창의적인 인공지능은 그딴 거 없이 고점이 열려있지. 창의적인 인공지능에서 나온 창의적인 인공지능에서 나온 창의적인 인공지능에서 나온. 이 두 개는 이제 상황에 맞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어느 게 하나가 꼭 낫다는 느낌은 아니고 메아리가 더 좋은 덱이 있고 창공지능이 더 좋은 덱이 있고 아니 헬로월드 쓰면 되지 헬로월드 좋은데 왜 퍼지도 S줘야 되지 않을까? 상황을 거의 안 타는 카드라서 S줄만하다 다른 카드들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데 얘는 거의 항상 좋다 어둠 나 여기 어둠 속에 있다 어둠을 영창하는 카드를 보자 무지개 같은 카드 어둠이랑 이름 뭐야 암전이랑 거의 둘 다 비슷하지 않나 쓰임새는 다른데 둘 다 좋지 않나 어둠은 이제 투사전이나 달팽이전처럼 약간 타이밍 잡아서 패야되는 애들 잡을 때 좋은데 그래도 어둠은 티어 좀 내려야 될 것 같다 이거는 강화하고 안하고 차이가 좀 커서 그리고 카드 한 장이 하는 역할이 너무 적어서 그러니까 드로우 손해를 보는 거지 얘는 이제 얘 능력도 있으면서 전체 데미지도 줄 수 있는데 얘는 이제 1코스트 카드라서 얘에 비해서 성능이 떨어지는 거지 근데 이제 디펙트는 에너지를 많이 얻는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둠을 조금 낮은 티어로 쓰자 그 얘는 이제 강화되면은 그 끝내기 카드로 쓸 수 있는 건 맞는데 얘는 강화 안 하고도 쓸 수 있잖아 무지개도 비슷한 느낌으로 주면 될 것 같은데 얘도 강화 안 하고 쓸 수 있고 어둠 구체 얻을 수 있고 구체 슬롯 빨리 채울 수 있고 컴파일 드라이버 돌릴 수 있고 정령밥으로 부담 없이 줄 수도 있다 평영은 S 줘야 될 것 같은 평영이랑 이제 뭐야 씨 평영이랑 빙하랑 쌍두마차 디펙트의 드높은 태산 백두산 한라산 핵분열을 A를 둬야 될까? S를 둬야 될까? 디펙트의 가장 약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카드 똥분열 강화돼 있으면 S고 강화 안 돼 있으면 A나 B 정도 근데 핵분열이 안 좋은 덱도 있긴 함 구체 영창이 좀 부족한 카드 아니 영창이 좀 부족한 덱에서는 별로야 어차피 이걸로 구체 다 날려먹으면 다시 채워 넣느라 다시 에너지 써야 돼서 이제 달팽이가 취약 걸고 개세게 때릴 때 이럴 때 좋은 카드입니다 심장 67딜 막을 때도 좋고 물론 강화해서
FTL 이건 그냥 좋은 카드라서 A조 될 것 같은데. 그냥 좋잖아. 5딜 공짜로 주잖아. 공짜 5데미지 얼마나. 융합. 얘는 이제 S주기에는 이제 드로우가 안되는 상황이 있어서 항상 드로우했으면 당연히 S인데 융합 에너자이저 옆에 주면 될 것 같은데. 융합 플러스면 좋고. 융합은 컴파일 드라이버랑 쓰기 좋죠. 근데 합하기 터보 쓰는 게 일반적으로는 더 낫지. 오히려 유성 타격은 A를 줘야 될 것 같네. 유성을 A 주고 융합을 B 주자. 융합 세 개 합치면 유성 타격 되니까 A 주자. 황금 융합이네 이거. 방열판 S까진 못 줄 것 같고 A 주자. 분명 디펙트 핵심 카드인 건 맞지만. 그러니까 덱에 들어갈 타이밍이 진짜 애매함. 파워 카드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카드라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도 딜 넣는 얘보다는 카드 뽑는 얘가 조금 더 좋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둘 비슷한 것 같긴 해 둘이. 미라손 때문에 좀 고평가하는 거 아닐까. 미라손이랑 쓰면 개 좋은데. 안녕 세상. 안녕 세상 A 줘야 되지 않나? 헬로월드 1등상은 역시 홀로그램이나 스택. 스택은 그냥 넣으면 쓰레기인데 헬로월드에서 나오면 개구림. 스택 개빡치는 게 첫 턴에 잡혀서 빡치는 건데 헬로월드로 스택 뽑으면 그럴 일이 없다고. 그래도 비줄까? 범용성 생각하면 비주자. 분명 좋은 밸류를 갖고 있는 건 맞지만. 조각몸이랑 같은 티어 주기는 좀 그러네. 빔. 빔은 이제 공격 카드 파밍을 덜 해도 된다는 장점이 있지. 이런 거 4장 넣을 바에 이거 하나 넣는다 이런 느낌? 광선 입술기 4장 넣어서 열심히 4번 휩쓸어야 24뎀인데 이거 하나 딸깍하면 26뎀. 약간 포션 쓰는 느낌으로 쓰면 될 듯. 비임. 이거는 좋은 티어 못 줄 것 같다. 이거 쓰느라 드로 하나 빼먹었는데 다음 턴부터 한 장 더 준다? 너무 느린 카드.
밸류는 되게 좋긴 함. 전마다 카드 한 장 공짜로 주는 건 진짜 좋은 능력인데. 너무 느린 카드. 그래도 D 주기에는 밸류가 좋으니까 C를 주자. 내가 이 고두장이었으면은 A 주었을 듯. 멜터. 상대 방어도를 없애고 10D를 줍니다. C 주자. 아, D 줄까? 야구공 킬러. 솔직히 F는 아님. D 주자. 구린 게 방어도 있는 애들이 없어. 슬더스 최악의 유물 꼽으면 핸드드릴 나오는데 방어도 없는 애들한테 아무 효과가 없잖아. 핸드드릴이 꿀인 이유 방어도 올리는 적이 별로 없어서. 얘도 비싸다. 나중시전. 얘도 약간 폭풍과인데. 아니 뇌우지. 근데 뇌우보단 좋으니까 B를 주자. 얘는 이제 정말 다재다능한 카드죠. 진짜 여러 군데 다 쓸 수 있어. 냉기에 쓰면 강화된 몸체고, 전기에 쓰면 뇌우되고, 플라즈마에 쓰면 이거 되고, 어둠에 쓰면 무라사키 됨. 무한덱 돌릴 때도 이제 이런 거에다가 두 배 갈겨가지고 덱 빙글빙글 돌릴 수 있음. 매우 다재다능한 카드다. A 줄까? 유성 타격이랑 비슷한 티어 주자. 얘 S 줬는데 얘랑 비슷하게 쓸 수 있는 얘를 너무 낮추는 것도 별론 거네. 으악 쓰레기 카드다. 이 F는 심했나. D 줘야겠다. 방어 안 하면 드로이드기 없어. 두 장 뽑는데 카드 두 장을 썼다니까. 강화되면 좋아 보이긴 함. 오버클럭을 하지 말라는 뜻인가? 5번데. 재활용 있어도 별로임. 아니 애초에 얘 때문에 화상이 생겼잖아. 그런데 그걸 재활용해요? 아니야 절대 안 돼. 얘 쓰는 경우는 이제 그냥 덱을 안 섞겠다는 의지로 써야죠. 어 내 덱 한 바퀴 돌리면 내가 이김 이런 덱에서 쓰는 거지. 어 내가 덱 한 바퀴 다 돌리면 다 이겨 이럴 때 쓰는 거임. 덱 한 30장 40장 들고 헬로월드 빠바박 넣고 스택 돌리면서. 사서댕용 카드. 아니 사서용 카드인데 사서에서도 이거 쓸 바에야 이거 쓰지. 왜 이거 쓴. 아 이게 한 장 더 뽑잖아. 어차피 에너지는 넘치는데. 어차피 에너지는 와파기 쓰고 홀로그램으로 와파기 한번 더 쓰면은 막 20코 30코 되는데 1코스트 아깝다고 이걸 써? 이걸 써야지. 굳이 따지자면 얘는 이거랑 연계가 되거든요.
이거를 그냥 뽑아서 쓰면은 한 장 이득인데 이걸로 쓰면은 온전히 두 장 이득이란 말이야. 그런 차이가 있다. 프리즘 진화 버것은 이거 딱히 할 말이 없네. 헉 리부트. 어떻게 카드 이름이 다시 시작. A주자. 아니 이거 필요한 카드가 뽑을 카드 더미 있으면은 쓰기 진짜 애매해짐. 만약에 내 덱이 30장인데 20장 뽑았는데 메아리가 안 잡혔어. 근데 이거 잡혔어. 그러면은 써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애매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무작정 S 주기는 좀 그렇고. 그래도 이 카드를 씀으로써 핸드가 늘어나기 때문에 좋은 카드긴 하다. 써보고 망하면 다른 세계선 찾으러 떠나. 정령한테 부담없이 줄 수 있다. 제귀 이거 D 줘야 되지 않나? 아 이거 강화 안하면 1코스트가 개에바임 진짜. 이 강화 안해도 0코 줘야 될 것 같은데. 강화 안 했을 때 0코 소멸 이렇게 줘야 되지 않을까? 이거 1코 되는 순간 너무 쓰레기됨. 일단 이 카드 자체가 전기냉기보다는 플라즈마 어둠에 어울리는 카드이니까 걔들이랑 쓰는 게 좋고 웬만하면 강화된 게 좋은데 이거 1에너지라서 차라리 이게 낫지. 나중 시전이 낫지. 이제 플라즈마에 쓰면은 플러스 1에너지라서 무조건 좋고 어둠이랑 쓰면은 그 어둠 그 키워놓은 어둠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애들이랑 쓸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 디펙트는 재활용 엑스코스트 재활용해서 에너자이저처럼 쓸 수도 있고 뭐 쓰잘데기 없는 뭐 상태 이상 이런 거 지워줄 때도 쓸 수 있다. 근데 이 카드 자체가 드로가 너무 많이 필요한 카드이기 때문에 이 카드랑 지울 카드 해서 두 장을 사용하는데 에너지도 막상 별로 안 준단 말이오. 이 카드로 이제 무한덱을 만들 수 있거나 이제 본인이 무한덱인데 상태 이상 대비를 하고 싶다 뭐 이럴 때 쓰는 카드인데 일반적으로 좀 애매하죠. 그래도 이제 하위모 같은 거랑 연계할 수도 있고 강화하면은 일단 강화하면 에너지를 주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걸로도 쓸 수 있다. 근데 이제 결국에 얘가 카드 두 장을 쓴다는 점에서 드로가 정말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룬피 있으면은 정말 좋은데 그건 룬피가 좋은 거라서 씨를 주자. 씨 뿌리기 으악 재구성이다. 솔직히 F티어보다는 한 단계 높게 줘야 될 것 같긴 한데 냉정하게 따지면 여기 줘야 될 것 같은데 얘 나오면 기분 나쁘니까 여기 줘야겠다. 엄밀히 따지면 얘보단 좋죠. 얘보단 좋은 게 맞아. 얘 왜 여기냐 올려주자. 괘씸죄 로에프 굳이 따지면 여기가 맞아요. 일단 힌민첩을 계속해서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분명 좋은 카드가 맞음. 홀로그램으로 계속 가져와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디펙터 카드 대부분은 이 이상이지만 캐릭터가 예쁘다.
근데 이제 봐봐. 얘도 밀집 필요해. 얘도 밀집 필요해. 얘도 어? 얘도 밀집 필요하고 얘는 밀집 필요없고. 밀집 필요한 카드가 이렇게 많은데 이걸 다 못 쓰는 거야. 세상을 왕따 시키는 카드. 정말 악랄한 카드가 아닐 수 없다. 심지어 얘 기본 유물에 전기 달려있는데 이게 있어? 그래도 이제 게임을 클리어할 수 있는 성장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점수를 줘야겠지. 이거 그냥 일막에서 귀족 그렘린 잡을 때 쓰는 카드. 이것도 F 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하위모랑 쓰기 좋은 카드인데 얘가 하위모를 버림. 물론 이제 얘가 하위모 버린 다음에 홀로그램으로 하위모 꺼내서 쓰면 되는데 홀로그램도 버림. 스네코일 때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죠. 탐색 아쉬운 점이 있긴 해요. 덱 밸류를 올려주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내 덱이 세지진 않는다는 거지. 그치만 S를 줄 수밖에 없잖아. 아니 그냥 카드 성능이 미쳤는데 이건 S 줄 수밖에 없지. 슬서운 이야기. 탐색은 원래 두 장 세 장이었다. 디펙트를 다시 위대하게. 이펙트를 다시 위대하게 다시 두 장 세 장으로 바꿔줘. 그때도 연코였음. 자가술이 좀 높게 줘야 될 것 같은데. 얘 전에는 낮게 줬었는데 이거 물건인 것 같음. 메아리 있으면 메아리 자가수리 할 수 있는 게 리얼 국밥. 디펙트가 맨날 쳐봐주니까 놀 일도 없어. 초반에는 그냥 7방어 카드로 쓰면 되고 후반에는 메아리 자가수리해서 14힐이나 20힐이나 하는 식으로 하면 된다. 물론 심장전에서 쓰레기가 된다는 단점이 있다. 스킴. 영코 40대 영코 40 방어 뽕맛을 한 번이라도 맛보면 재구성 못 참아요. 탐색도 재구성 찾는 데 써야지. 그래도 이어는 안 올려줄 거야. 스킴. A 주자. 뭐 그냥 심플하게 좋은 능력인데 뭐. 세 장 뽑습니다. 네 장 뽑습니다. 아하. 뭐 이건 딱히 할 말이 없네. 너무 심플한 카드 효과야. 스트림라인 최적화. C라인 줘야 될지 B라인 줘야 될지 모르겠네. 최적화 딜 세고 어차피 디펙트는 홀로그램 쓰니까 최적화 분명 좋은 카드임. 이거 15딜 20딜 생각보다 세서 이걸로도 투사 잡을 수 있어요. 사일런트 생각해봐. 단도 4댐씩 때려서 애들 잡고 다니는데 15딜 20딜이야. 보스전에서는 영코스트로도 쓸 수 있어. 분명 강력한 카드인 건 맞음. 근데 이제 디펙트한테는 얘 대체제가 좀 많다는 거지. 아까 또 말했던 건데
디펙트는 결국에 후반에 센 카드들을 널렸기 때문에 얘도 그 중에 하나고. 그래서 좀 높은 티어는 주기가 어렵다. 얘도 그래서 낮은 티어 준 것처럼 얘도 그래서 낮은 티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활약할 때가 되면 디펙트가 이미 강하다는 거지. 뚱땡이 컷! A 줄까? 이거 일막에서 나오면 개든든함. 그렘린 한 마리 자르고 시작하는 게 얼마나 좋은데. 2막에서도 이제 그렘린 리더랑 싸울 때 좋고. 얘는 A 줄만한 것 같네요. 그 3막에 가면 어둠이랑 턱벌레랑 얘네들 상대할 때는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1막에서 그렘린, 2막에서 그렘린 잡을 때, 그리고 3막 가서도 저 도형들 잡을 때도 사거리에 닿거든요. 이런 거 섞어주면은 잡을 수 있어. 그래서 게임 끝날 때까지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보스전에서는 좀 쓸모가 없지만 요런 거랑 섞어도 되고. Thunder Strike. 네, 이것도 아까 계속 말했던 거지만 결국 그 문제야. 이펙트한테는 이런 카드들이 많단 말이지. 그러니까 얘는 전기를 많이 영창해야 세잖아요. 근데 전기를 많이 영창하면 이미 센 거야. 그래서 필요 없어. 얘도 A까지는 주기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헬로월드 이딴 거 넣으면 짱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조금씩 위아래로 조절을 해볼까. 솔직히 터보 합하기 S조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요거를 A로 하자. 홀로그램은 그대로 S주고 버퍼 S줄까 A줄까. 버퍼를 A를 주자. 오쌤 추위 B로 내리고 암전도 B로 내릴까? 레인보우도 B로 내리자. 부팅 과정도 B로 내리자. 요거 또 B로 내릴까? 요거 또 B로 내리자. 뭐 괜찮은 느낌이네 이제. 비 이거 내리자. 허보랑 합하기에 너무 밀리네. 이것도 내리자. 보통 터보 합하기면은 에너지가 해결이 되니까 얘네들 입지가 떨어지는 것 같네요. 증폭, 올포원, 도약, 증기장벽. 킹선 가슬기, 울사이, 스톰, 폭풍도 한 단계 내릴까?
폭풍이 덱에 들어갈 타이밍이 너무 애매하다. 어둠 엘로월드 괜찮지 않나? 공격 카드 라인 파워 라인 스킬 라인 알고리즘 너무 내려놔. 알고리즘 좋긴 한데 아 근데 이거 진짜 에이, 열심히 키워놨더니 얼굴도 안 비출 때 얼마나 서운한데. 애지중지 키워놨는데 명절 때 한번 내려오지도 않고. 상방 2턴 때 딱 막아줘야 되는데. 오스필드 스택 멜터 멜터 아씨 주자 요 라인은 조금 바지직 이중시전도 노출해주자. 얘는 F라서 F중이 아니라 그냥 기본 카드라서 밑에 놔뒀는데 그냥 올려주자. 와 이 쓰레기 세계 이씨 이거 카드 보상해서 뜨면은 진짜 꼴보기 싫은데. 얼추 정리가 되나? 내 제대로 기억은 안 나는데 전에 카드 평가할 때랑 좀 달라진 카드가 핵분열이 전에 아마 A였을 텐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구만. 메아리도 S에서 A로 보낸 것 같고 터보를 그때 아마 더 좋게 봤을 텐데 지금은 그만큼 좋아 보이진 않아요. 분명 디펙트 핵심 카드인 건 맞아. 핵분열 근데 써보면 욕할 만함. 구체 한 개인데 핵분열 나오면 얼마나 빡치는데. 구체 든든하게 채워놨을 때 나와야 되는데 맨날 구체 한 개인데 튀어나옴. 골칫거리 타격 수비 핵분열 디펙트 오열 플레이어 정신분열 그러면은 디펙트 티어를 마무리하는 걸로. 뭐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티어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재미로만 보는 걸로 합시다. 캐릭터 티어 결함 티어 D 에
F의 디펙터 캐릭터는 없는 게 아쉽네요. 그러게요. 다운로드 이미지 노 땡스. 다운로드 이미지 노 땡스. 와, 디펙터를 F나 준다고? 다운로드 이미지. 아씨, 카페 글쓰기 슬더슬. 디펙 퍼 티어리스트. 디펙터는 디펙터 등급이라네요. 디펙 1,2,3터 헐 함. 끝.